저희 램프는 이 램프가 옛날부터 저희가 오존레스 램프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에서 오존이라는 냄새가 발생이 돼요, 램프에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오존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오존레스 램프를 그 장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존레스 램프가 이게 뭐 건조 이제 UV 경화를 하는데 효과가 뭐 이제 좀뭐안 된다 이런 이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요.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존은 파장이 이제 185 나노미터라고 해가지고 이 UV 파장은 이제 300대부터 이제 400대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존은 이제 파장이 낮은 파장이에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미미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LED 같은 건 반파장으로 나오거든요. 365면 365만 나오고, 뭐, 395면 395 나오는데도 경화가 튀지 않습니까? 오존레스 램프는 경화하는데 별 영향이 없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핸드타입은 이제 그, 여기에 그 하얀 알루미늄판이 있어요. 이 알루미늄판은 이게 이제 핸드타입이라서 이게 킥업 끌때 이제 영향이 있어요. 작업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절침에 이제 램프를 켜고 이제 발광이 완전히 되면은 작업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이게 작업을 중단할 때나 이제 램프가 작업이 이제 끝났을 때 이럴 때 이제 여기다 올려놓고 식히거나 잠깐 올려놓고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이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다이도 이제 불편한 점이 있어요. 걸지락거리고 운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저희는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